제이쌤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내면 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반부, 후반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미나의 네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3부작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면 이 3부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언 머레이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드워즈의 자전과 결심문과 또 일기는 에드워즈의 전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그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결심문, Resolution은 그가 회심한 17세 이후에 자신의 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적은 약 70개의 결심문으로서 그의 인생 좌우명이자 또 비전 선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다이어리는 이 결심문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의 초기 영적인 생활의 내면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서전 메모얼스는 에드워즈가 약 35세 때 자기의 영적인 일생을 회고하는 글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3부작을 통해서 만나는 이 균형 잡힌 에드워즈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드워즈의 이 3부작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성장 과정과 그리고 그의 진솔한 영적인 고뇌, 비록 젊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위한 거룩한 패션을 우리가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균형 잡힌 영성의 성도요, 또 목회자요, 신학자요, 철학자로서의 그 모습을 읽을 수 있고요. 우리 편저자의 말대로 또 성숙한 성도의 영적 거인으로서의 에드워즈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에 두개 인용문을 통해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인물이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과 거룩을 위해서 매진했던 경건의 모델인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용문 결심문 1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전생에 동안 나의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인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 중심의 인생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순전하고 달콤하고 복된 법칙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밤낮 나의 싸움이었고 계속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전에 은혜를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은혜와 거룩함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완벽한 크리스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이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에드워즈의 영적인 거인의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시간의 선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고 중요성과 긴급성의 원리를 따라 시간을 선용했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전사로서 자신과 세상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균형 있는 인물로서 전인적인 조화와 또 균형의 아름다움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의 연습이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실천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는 매일 13시간 동안의 조직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학문과 영성의 조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총체적인 거룩을 유지했던 이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다음에 대인관계, 심지어 자연과의 어떤 총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에드워즈의 교회사적인 위치를 잠시 보면 특별히 로이 존스의 평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이 존스는 자신의 영적인 멘토라고 할수 있는 이 에드워즈의 이 교회사적인 위치를 평가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마치 에베리산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아울러 그는 에드워즈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여 균형 잡힌 인물이라고 그의 핵심적인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지성과 설교자로서
부흥의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한마디로 청교도 신앙의 절정이라고 그는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에드워즈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드워즈의 자전적인 삼중주의인 자서전과 결심문 그리고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에드워즈가 최고의 영성인 거인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삼생영성 즉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균형 잡힌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잠시 에드워즈의 3부작을 통해서 그의 내면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